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유니슨 탑솔라 육상 해상 풍력 공동 개발한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저 허브 경제 TV에서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H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무료 체험을 원한다 하실 때에도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벤트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요거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다릴 거는 다 기다렸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1년 150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이번에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육상과 해상 풍력 사업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 업무를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해외 REC로 재생에너지 인증을 검토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사온 경우에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기업들이 아리베 이 부분을 이행이 어려움에 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뭐 간담회죠,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라고 좀 밝혔네요.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이 화두화되면서 아리베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리베 가입 기업이 2014년 13개에서 2018년은 155개로,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무려 376개 정도까지 늘어났죠.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6개에서 현재까지는 21개로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그 사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편이죠. 우리가 뭐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태양을 깔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북극처럼 어마어마하게 불어갖고 풍력을 여기저기 다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고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 기업들은 아리백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지원을 건립을 하고요. 세제 지원을 건립을 하고, 섬처럼 고립된 지리적 여건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해외에서 REC를 구매해서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REC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인증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뿐이죠. 예, 그거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차츰 그 흐름에 맞게끔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든 태양이든 이런 거 설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많은 해상 풍력, 바람은 공공장, 이거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죠. 바람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불수 있기 때문에 태양뿐만 아니라 이 바람 부분을 이용해서 풍력을 만드는 것들도 굉장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과 풍력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선 좀 많이 불고 또 어느 지역에선 덜 불고 하는 그런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바람은 전 세계 어느 곳 에서도 다 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공공 뭐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람과 태양,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주 바람 공적 자원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풍력 발전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인식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스는요, 여기 박스권 안에서는 하면은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잡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하게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오려고 하는 액션들을 좀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 마무리 양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라인을 벗어났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500원 라인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형성이 됐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런 데서 망설이고 다시 조금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싸리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요 3,000원에서 3,250원 구간, 여기 라인을 1차적인 매도 구간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렸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면 될 것 같고, 이 타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조정받고 다시 한번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요 가격 구간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이 박스권을 좀 그려놨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하셔갖고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HRB2019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죠?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무료 체험을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벤트가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할 거 있으면 문의하시고, 결정은 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저희랑 손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좀 와주셔갖고 요거 혜택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팩트를 갖고 이게 바닥을 찍었다 또는 저점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 아니면 뭐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말 뜻은 시장이 변동성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시장에서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 그랬을 때는 저희 허브경제TV를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